자,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리베이스를 통해서 커밋 다섯 개의 커밋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업, 또 커밋 히스토리, 커밋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정돈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길 리베이스를 하는데 다음에 리베이스 아이 마스터로 돼 있어요. 그냥 리베이스 마스터가 아니라 앞에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인터액티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Git Reverse I Must.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요거예요. About이고 이 Must에 두고 Reverse를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Current Branch On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Interactive하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Yes Reverse 하시면은 방금 우리 명령어와 동일한 요 얘와 동일한 효과예요. 터미널에서 할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이 하나 딱 열려요. 창이 열리면서, git reverse to do라는 창이, 페이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다섯 개의 우리 커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대로 나타나 있고,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pick, reward, edit, squash 쭉쭉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달라요. 얘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얘도 있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바꿔줄 겁니다. 뭐냐니까, add contents to above page. 하고 add empty html 페이지 marriage bio 요두 개죠 그죠? 요두 가지를 픽이 아니라 스쿼시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add html 페이지 얘죠. 얘도 스쿼시로 하고 그리고 add contents 부분 있잖아요. 얘도 스쿼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됐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dd link to about section in homepage 이게 제일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above branch에서 이게 제일 먼저 했던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맨 밑에서부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일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베이스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리베이스를 진행하는데 일괄적으로 다섯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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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가는 게 I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I 방식. 우리가 I라는 옵션을 줬잖아요, 여기다. I라는 옵션을 준 것이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그냥 리베이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섯 개는 할 일이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니까 어차피 지금 다섯 개가 마스터에 있잖아요. 그죠? 옮길래 옮길 곳이 없어요, 현재. 옮길래 옮길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벳을 통해서 요 다섯 개를 세 개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볼까요? 예, 뭐 이걸로 뭔가 메시지를 좀 추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딱히 여기 있군요. Create above page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란 말입니다. 그죠? Create above page. 자, 첫 번째 리베이스 진행해 나가던 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 있어 Start Rebase 버튼 있죠? 이거 진행을 하면 밑에서부터 한 칸씩 한 칸씩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bout contents to about page 돼 있잖아요. 얘와 얘, 이두 개를 합쳐져서 하나의 커밋으로 바꿔줄 겁니다. squash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꾹 눌러서 짠단 말이죠. 압축시킨단 말이잖아요. 픽에다 담겠단 말이에요. 얘, 위에 있는 얘를. 그죠? 볼까요? start database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waiting for your edit to close the file. 나와 있죠? 파일이 또 새로 하나 열렸습니다. commit 메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about empty와 about condensed 두 가지. 이두 개를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딱 적어주겠다는 겁니다. create about page. 적어준 다음에 딱 닫아요. 자, 닫으면은, 뭐가? 삥 돌면서 또 다시 두 번째 창이 또 열렸습니다. 두 번째 창이 열린 것도 마찬가지죠. empty html 이것도 그냥 이걸로 하나 통일을 시켜주죠. 그런 다음에 또 창을 닫습니다.